오늘은 BBC에서 방영한 3부작 다큐 시크릿 오브 섹스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과 이에 따른 얼굴 외형의 변화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 불리며 대표적으로 남성화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해 체내에서 배능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라 일컬어지지만은 사실 여성에게도 미량으로 정도 존재하는데요. 남자의 경우 고환에서 자체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농도 면에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골격의 크기 변화, 전립선과 외성기의 발육, 낮은 목소리, 터프한 성격, 수염 등 체모의 증가와 같은 남성화 작용과 단백 동화 작용인 근육의 증가와 근력 증진인데요. 동양에서 관상학이라는 게 존재하듯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성향을 유추할 수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얼굴 외형의 변화에 대해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가장 남성화 정도가 낮은, 다시 말해 가장 여성적인 얼굴입니다. 세기의 배우 오드리 헵번을 선정하였습니다. 2단계입니다. 1단계보다 눈 쪽의 골격과 턱이 살짝 발달했습니다. 건강미 넘치는 외모와 허스키하고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효린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3단계입니다. 더 짙어진 눈썹과 콧대가 더 발달했습니다. 개그우먼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조혜련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4단계입니다. 광대뼈 부분이 더 발달하고 눈매가 짙어지면서 약간 중성적인 느낌입니다. 강력한 랩과 보이시한 매력을 보여주는 앰버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5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성인데요. 하이톤의 목소리에 크게 각지지 않은 외모, 소년의 느낌이 있는 개그맨 양세형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6단계입니다. 더 두드러진 턱, 눈과 눈썹과의 사이가 좁아졌습니다. 드라마 거침없이의 기계 출연했었던 배우 김혜성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7단계입니다. 더 두꺼워진 목, 눈두덩이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꽃미남 배우로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배우 서강준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8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각진 외모와 눈썹뼈 부분, 콧대 부분의 음영이 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년 미남 배우 조인성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9단계입니다. 한층 매서워진 눈매, 광대뼈 부분의 각짐, 이마 부분의 뼈가 두드러졌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빛과 중후함이 공존하는 배우 오지호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10단계입니다. 짙은 눈썹, 강인해 보이는 눈빛에 귓바퀴 부분도 한층 각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조각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톰 크루즈를 선정하였습니다. 11단계입니다. 더욱 각진 외모, 위압적인 눈빛, 강한 턱선의 얼굴입니다. 영화 맨 오브 스틸의 주연이자 10번째 슈퍼맨 역할을 맡은 헨리 카빌을 선정하였습니다. 12단계입니다. 각진 광대뼈, 얇은 입술, 남성성이 매우 강한 얼굴입니다. 세계 최고의 모델이자 극한 눈빛이 인상적인 데이비드 간디를 선정하였습니다. 13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각지고 강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보디빌더에서 영화 배우, 영화 배우에서 정치인까지 지낸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선정하였습니다. 14단계입니다. 가장 남성적인 얼굴입니다. 미식축구 선수로서 9.11 테러 당시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군인이 되어 희생한 미국의 영웅 팻 틸먼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성 호르몬과 외형의 변화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은 외형의 남성화 정도는 인종 간에 그리고 개인 간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이는 단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 형질에 따른 호르몬 수용체의 분포와 민감도, 성장 호르몬의 수준, 기타
기타 비만도를 포함한 전반적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복잡한 인체 메커니즘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강한 남성성이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여성화된 얼굴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